벚꽃이형 벚꽃비경 제84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20번째 애신품 1장에서 5장에 대해서인데요. 자신이 지은 것은 바로 자신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지요. 우리가 분별하든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그러한 것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이 지은 업대로 받을 것이고,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극락왕생하라고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고,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아무리 나쁜 곳으로 가라고 빈다라고 해도 결국은 자신의 업에 따라 받을 것이고요. 돈이나 명예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곳으로 가고, 또한 그러한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해서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지은 업대로 가는 것이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밭이 나듯이 죄를 지으면 죄를 받고 또 복을 지으면 복을 받을 것인데, 노력하는 자에게 망하라고 해도 망하지 않고요. 게으른 자에게 성공을 하라고 빈다 해도 결코 성공하지는 않을 것이죠. 또한 누구 품에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천 배 절이나 몇만 독의 독경을 한다 해도 오로지 자신이 지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받을 것이고, 모든 죄업 역시 참회한다고 해서 참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애신품 1장에서 5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애신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애신품자 소위 권하기요 종유있기 멸죄 흥복이라, 배우기를 권하는 까닭은 결국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죄를 없애고 복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옛날 부처님 제세시에요. 다마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7리 정도 떨어진 정사에서 500사문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마하로 비구는요, 500도인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침을 주었는데, 여러 해 동안 한 개송도 외우지를 못하자 여러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겨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절을 지키면서 청소나 하게 했는데, 요즘 말로 왕따죠. 왕따잉. 근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모든 도인들을 궁중으로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때 마로 비구는 남에게 천대를 받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뒷동산 나무 밑으로 가서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요. 어찌 그리 못난 짓을 하려 했는가. 그러자 마하로는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가서 부처님 시대에 그때는 삼장 사문으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스스로 지혜가 많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아서 그 과보로 모든 감관이 우둔하게 된 것이니 제 자신을 탓해야 하거나 어찌 스스로 몸을 해치려 하는가 하시면서 계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애신자 신호소수요 희망욕기 학정불면이라. 사람이 만일 제 몸을 사랑하거든 삼가고 단속하여 제 몸을 지키고 법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른 법을 배우되 게을리하지 마라. 위신제일 상자면하기요 우리네 회인 불관직지라. 먼저 제 몸을 제일로 삼아 언제나 스스로 힘써 배우고 남을 가르쳐 이롭게 하되 게을리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으리.
학선 자정 연후청이니요 조신 입회 필천 위상이라. 먼저 제 자신 바로잡기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남을 바로잡아야 하나니 내 몸을 길들여 지혜에 들어가면 반드시 최상의 경지에 이르리라. 신불능리 안능리니요 심조체정 하원불진이라. 먼저 제 몸도 이롭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리? 마음을 길들이고 몸을 바로잡으면 어떤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 보나 소조 후아 자수요 의학자경 여강 찬준이라. 원래 자신이 지은 업이기에 나중에 제 자신이 과보받나니 악을 행하여 제 자신을 부수는 것 마치 금강석이 구슬을 부수는 것과도 같네 하셨는데 자신이 지은 것은 반드시 자신이 받는다. 자업자득의 이치를 명심하시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지요? 여러분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맨날 뭐 불상한테 가서 뭘 해달라고 뭘 없애달라고 이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 84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